베트남 한달 살기, 발리 서핑 연습 관련, 항공권 가격 비교. 자, 일단은 10월 24일 기준 인천에서 호치민으로 갔을 때 구글 플라이트에서 검색한 가격은 104,499원. 수화물 없이 가는 겁니다. 기내 수화물만. 기내 수화물만. 그다음에 트래블 로카 가격은 115,730원. 비에젯은 119,199원. 에이전트는 12만 340. 구글 플라이트는 가격을 최저 가격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원스톱일 수도 있습니다. 원스톱. 그래서 요거는 구글 플라이트는 참고만 하고 예매는 요셋 중에 하나인데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은 트래블로카네요. 가격 차이는 5,000원, 최대 5,000원 정도. 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여권만 보내주면 티켓팅이 이루어지는 거고, 트래블로카나 비에젯은 직접 자기가 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기준으로 보면 에이전트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 5,000원 정도는 트래블로카가 조금 저렴하다. 여기서는 대략 4,000원, 3,500원 정도 차이 나요. 트래블로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글 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호치민을 간다 이렇게 디파츠를 원웨이로 해서 디파츠를 10월 24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서치를 하면 최저가 항공이 비에젯 아침 6시 10시 출발 10만원대 TA 14,15. 다른 데는 원스톱 있고 이렇게 가격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비에젯 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트 비에젯에어.com. 비에젯 에어는 베트남의 저가 항공. 그리고 오늘 얘기할 트래블로카. 트래블로카는 이렇게 항공권, 플라이트, 항공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치민에서 발리로 간다 그러면은 비에젯 에어가 다이렉트로 가고
아침 7시 50분 출발, 11시 55분 도착, 77단. 좀 가격적인 면에서 좋은데, 이 트래블로카라는 게 어떤 사이트냐면, 이 트래블로카는 동남아, 이스트, 사우스, 에이시아, ESA, 동남아를 여행하는데 아주 좋은 플랫폼 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교통, 특히 항공, 어코모데이션, 숙소, 그 다음에 액티비티까지도 정보를 지금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액티비티까지. 트래블로카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숙소, 만약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약간 좀 저렴한 숙소를 찾는다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호치민 시티. 만약에 10월 24일에 출발해서 4일 밤 정도 이런 식의 어떤 사이트가 나오는데, 저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로이스트 플라이스 검색을 했더니 럭키 홈스테이 402 3달러. 3달러면은 환율을 감안해서 4달러라고 치면 6천원 정도. 사쿠라 호스텔 사이공이 6천원, 만원. 제법 많은 지역이 랭귀지 익스체인지 호스텔도 있네요. 코코 홈스테드, 발렌타인 호텔 사이공. 다양한 숙소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블로카가 동남아 이 사우스 에이시아, 이 사우스 에이시아를 여행하는 플랫폼으로는 아주 좋다. 트래블로카로 여행 플랜을 갖다가 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